네,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사 건축구조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파트 1은 지금 현재 일반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반 구조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역학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진행한 후에 그 다음번에 일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모멘트 라는 말이 나왔는데, 힘이라는 것, 역학이라는 게말 그대로 역학이 힘에 대한 학문이죠. 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힘을 모르면 안 된다. 근데 힘이라는 게 뭐냐? 힘의 정의는 물체의 방향이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나오죠. 이렇게 평면에 공이 있는데 여기 힘을 가하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죠. 굴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힘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힘을 주고 이 칠판을 이렇게 밀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칠판을 밀어보는데 칠판이 꿈쩍도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도 힘이냐? 이거는 반대쪽에서 이 칠판 내가 미는 힘을 저항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힘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이 칠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0.00몇 미리 정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했을 때 우리가 눈치를 못칠 뿐이지 힘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힘에 대한 정의는 물체의 방향이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우리 뉴턴의 법칙에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 움직이, 속도를 변화시키고 방향을 바뀌는 것이 가속도다. 이게 힘의 정의입니다. 힘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게 힘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힘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재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는 SI 단위계라고 해서 국제 표준이죠, 이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뉴턴과 킬로뉴턴을 기본적으로 힘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는 이거는 CGS 단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센티미터, 킬로그램, 톤 단위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가끔씩 문제 기출될 때 이런 단위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단위 변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SI 단위계를 이용을 한다. SI 단위계를 이용하고 뉴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이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1kg에 1kg 공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힘 뭐가 곱해져요? 중력과 속도 9.8 이게 곱해지고 이게 1뉴턴이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죠. 이렇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환산을 할때9.8 이렇게 계속 환산을 하면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10으로 놓기로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냐? 건축구조 기준이 이 CGS 단위계에서 SI 단위계로 변한 게 2000년대 초였거든요. 그때 이 단위를 변경을 시키면서 10m per sec로 곱해서 적용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힘의 단위는 SI 단위계를 우리가 쓴다. 뉴턴과 킬로뉴턴으로 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3요소. 이제 힘과 모멘트, 힘의 3요소라는 건데 힘의 3요소는 뭐 직접적으로 문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 강의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벡터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이 벡터, 요 값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점이 있고, 어떤 좌표축과 수평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기준선이 있고, 그만큼 기준선에서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 요 작용선이 발생을 하고요. 이걸 작용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화살표의 크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크기. 그래서 힘의 3요소는 기준선, 작용선, 크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힘의 합성에 대한 건데요. 힘의 합성. 이거를 수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 풀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벡터는, 역학은 벡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항상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힘과 P1이라는 힘과 요런 P2라는 힘이 합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평행사변형법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력이다. 이두 힘에 이게 평행사변형법이겠고요. 요거를 이두 힘이 있는데 P2 얘를 그대로 요 끝난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을 P2만큼 이동을 시켰으면은 얘가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은 합력이 된다. 이 부분은 이동돼서 지워지고요. 이게 삼각형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합성을 구할 때는 수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인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힘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좀 쉬운데 힘이 세 개가 있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힘들을 분해라는 겁니다. 다음번에 분해라고 얘가 나오겠지만 이런 P1이란 힘이 있으면요. 항상 좌표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좌표축을 이쪽 방향에 불려 좌표축에 이런 사각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H1이라 표현을 하겠고요. 수평 방향이니까 수직 방향이니까 V1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그러면 요각이 세타 이렇게 되면 분해를 할 때는 항상 X방향은 코사인, C 모양을 그리면 되죠. 코사인. 그래서 X방향은 P1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수직방향은 어떻게 돼요? 사인, S자 필기체로 표현한 거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사인 이렇게 되고 그래서 P1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X축일 때는 항상 코사인, X일 때는 코사인, 사인일 때는 Y축일 때는 사인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힘들을 각각 P1, 이렇게 P2, P3, P4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X축은 항상 코사인 그렇기 때문에 수평 H 성분의 합들은 시그마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P1 코사인 P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P2 코사인 세타 2 P3 코사인 세타 3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겠죠? Y 방향의 합력은 P1 사인 세타 Y 방향은 사인이다 X 방향 코사인이다 또 마찬가지로 P2 사인 세타 2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면은 여러 힘의 합성들도 정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염두에 두는 게 원래 힘 곱하기 X 방향일 땐 코사인 Y 방향일 땐 원래 힘 곱하기 사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다음, 힘의 분해인데요. 분해는 앞에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해요. 동일하고. 우리 여기 지금 책을 보면 코사인
옛날에 제이 법칙 해가지고 사인 법칙도 있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 그냥 알고만 계시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힘이 이렇게 있으면 X 방향은 코사인, Y 방향은 사인 이렇게 그냥 분해를 해라 항상. 이것도 R 값으로 구하려면은 뭐 이렇게 복잡은 하지만 어떻게 돼요? R은 R에 대한 거 X 좌표는 P1 수평으로 가죠. P1 더하기 어떻게 돼요? P2 코사인 여기 알파 해서 P2 요 길이가 P2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P2 사인 알파다. 그래서 RY는 P2 사인 알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뭐 복잡하게 이런 공식을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 방향은 원래 힘 곱하기 코사인, Y 방향은 원래 힘 곱하기 사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멘트에 대한 건데 모멘트라는 게 돌리는 힘이에요. 돌리는 힘.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중을 줬어요. 이렇게 힘을 줬어요. 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이 점을 중심으로. 이 돌리는데 어떻게 되냐? 항상 요 작용선, 이 팔길이라고 부르죠. 팔길이. 이렇게 수직인 이런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뭐 식은 복잡하지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있고 이런 하중이 작용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수직을 내려서 이 길이를 구하고 이 하중을 구하고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중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P 곱하기 L. 그래서 하중과 직교하는 팔길이만큼 곱한 게 모멘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기가 작용점인데 하중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이 점하고 이 하중 작용선하고 지금 평행 똑같은 일직선 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교하는 어떤 선을 찾아도 이 점하고는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힘 때문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력 모멘트에 대한 건데, 모멘트긴 모멘트인데, 우력 모멘트예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돼요? 이 힘하고 똑같은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떨어져서. 떨어져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뭐 측정을 해볼게요. 중간 지점에서 한번 모멘트를 측정을 해볼까요? 중간 지점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쪽 힘에 의한 거 P 곱하기 이팔 길이 2분의 1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이 힘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힘 그거를 같은 방향으로니까 더하면 P 곱하기 L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P 같으니까 L이 나오죠. 이 지금 방금 제가 중앙에서 했는데 좀 한번 여기를 한 3분의 1 지점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 지점.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2. 그러면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팔 길이 수직인 지점. P 곱하기 3분의 2L. 어떻게 돼요? 더하면. P로 묶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P, L이 나오죠. 어느 지점에서 모멘트 값을 측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측정을 하든 어느 지점에서 모멘트를 측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모멘트는 P, L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모멘트를 우력 모멘트라고 그런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 겹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때는 항상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L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부호에 대한 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발생을 한다. 힘 하나하고 거리를 곱하면 우력 모멘트다. 이거시면 되겠고요. 다음 발인용의 정리인데, 발인용의 정리에 대한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요런 힘이 있어요. 지금 요런 힘이 있는데 요 지점에서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어요.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을 때 그냥 직접적으로 요 거리 L을 구해서 이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PL로 구하나, 이렇게 구하지 말고,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각이 기울어져 있고 이러면 각도도 계산해야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를 분력을 나눠버리자는 거죠. 분력으로. 이거를 px라고 놓고요. 여기를 py라고 놨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한 거나, px에, 어떻게 돼요? 이팔 길이, 이거를 y라고 놓고, 이팔 길이, 이 힘에 대한 팔 거리는 이걸 연장한 요 길이가 팔 길이가 되겠죠. 만나는 점까지. 이걸 x로 놓고 그랬을 때 px 곱하기 y 더하기 py 곱하기 x 동일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같다. 이게 발인용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힘을 구할 때 원래 힘 가지고 그냥 이 기준점에서 이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바로 계산을 하는 거나, 이 힘들을 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해서 계산하는 거나 동일하다. 서로 동일하다. 이게 발인용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선이 작용선상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하중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작용을 했을 때이 거리를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분력을 먼저 구해서 계산하면 훨씬 편하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평행한 힘의 합성과 위치인데, 지금 교재 그림 보면 다 이제 동일한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힘이 네 가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네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네 힘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냐? 이 합력 R,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한 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찾자. 모멘트 평형을. 그러면 A점 기준으로 보면요, A점 기준 우리가 이럴 때는 시그마 모멘트의 합,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합, 이거는 제로다 표현을 하고요. 그랬을 때 P1, A점 기준으로 P1 거리가 제로죠. 곱하기 제로고, 더하기 P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L1-L2의 걸, 팔 길이를 가지고 있죠. 팔 길이를 가지고 있고, L1, 그리고 P3 같은 경우는 팔 길이가 어떻게 돼요? A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L1-L3 더하기 P4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L1의 팔 길이를 가지고 있죠. L1.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이게. 뭐와 같아요? 이게 전체 힘 R 곱하기 이 거리. 이 거리. A점을 기준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1-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 교재에 나온 방법대로 B점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을 하다. 이 점을 기준으로.
때 시그마 B의 합력은 제로다. 이렇게 해서 P1은 B점에서 거리 L1, P2는 B점에서 거리 L2, 그리고 P3 곱하기 S3 이렇게 되고, 이게 뭐와 같다? R 곱하기 X. 그래서 합력의 위치 X는 어떻게 되냐? X는 R 네. P1 곱하기 L1 더하기 P2 곱하기 L2 더하기 P3 곱하기 L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 이 모멘트의 평형을 통해서 힘의 위치와 합성을 할수 있다. 그런다. 이 힘들이 작용할 때그 합력이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작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정역학적으로 힘의 평형이라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예요? 힘이라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힘이라는 건 움직이게 하려는 형태, 움직이게. 하려는 게 힘이다. 평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역학적의 힘의 평형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벡터들이 이 점에 대해서 P1, 뭐 P2 이렇게 있고요. 뭐 P3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힘들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우선 X축에 대해서 모든 합력을 구했을 때 이게 제로가 돼야 되고, 수직 불력에 대해서 모든 합력이 어떻게 돼요? 수직 불력에 대해서 모든 합력이 제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멘트의 총합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은 그 구조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학을 하면서 배울 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정역학은 뭐예요? 힘의 평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게 정역학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은 항상 세 가지, 수평, 제로, 수직 제로, 모멘트 제로, 이세 가지 방정식으로 다이 평형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예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면요.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거를 계속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어느 정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 보면은 예상 문제가 지금 여기 관련된 게한 13개 정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고, 힘의 평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 한 문제만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4개의 힘이 평형을 이룰 때 크기 및 거리 X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힘의 평형은 뭐라고 했나요? 수평에 대한 힘, 합, 이건 제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직에 대한 힘, 합, 이것도 0이 돼야 되고요. 모멘트에 대한 합, 0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모두 만족될 때 힘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X 방향에 대한 힘 보면은, 지금 X 방향에 대해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립이 되고. 그리고 F의 그 다음 Y 방향의 힘 합들을 다 구하면요. 우리가 어디를 플러스를 놓을 것인가,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뭐 위로 올라가는 힘을 플러스로 놓겠다. 이렇게 쓰면은 25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힘 100kN이 또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내려가는 힘 100이 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힘 F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F가 25kN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모멘트. 모멘트의 합이 제로다. 모멘트의 합을 구할 때는 요 구조물의 어느 곳을 정해도 다 동일합니다. 계산 결과는 다 동일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하기 가장 쉬운 데를 찾자. 미지수 x가 있는데, 미지수 x가 있는 요 끝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잡아놓고 계산을 하면 미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부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쪽 방향 플러스로 잡았을 때이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다 더해보자. 그게 제로가 나야 된다. 라는 게 힘의 평형이고요. 요 점을 중심으로 지금 요 25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요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곱하기 8 길이는 1.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힘이 요 점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린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8 길이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100kN 힘은 지금 작용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돌리는 역할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은 뭐 100에다가 곱하기 8 길이가 그냥 0이죠. 0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0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F라는 힘은 위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돌리고 있죠. 반대로 지금 플러스와 반대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F 곱하기 어떻게 돼요? 8 길이는 지금 미지수 X. 이게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F는 F가 아니라 이 앞에 25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X는 0.5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힘의 평형은 항상 이세 가지다. X 방향에 대한 힘, Y 방향에 대한 힘, 이걸 다 더한 것이 0이고, Y 방향에 대한 힘도 0이고, 그리고 모멘트에 대한 합이 제로다. 이세 가지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구조물은 평형. 평형의 의미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힘이라는 건 움직이려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평형방정식 세 가지, 수평, 수직, 그리고 모멘트의 합이 0이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항상 역학은 벡터로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부정적 차수 판별에 대한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매회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의 때부터는 실제로 기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